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전직 해병대원들이 깃발을 들고 행군합니다. 순직한 최상병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도, 최상병이 다녔던 대학의 교수도 거리로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저는요, 이거 끝까지 같이 투쟁할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이 돼서 최고 책임자까지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작해 이태원과 대통령실 앞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행군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이제 두 달 뒤면 더 이상의 추가 통신기록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도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 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 공감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진전된 저희들의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즉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점은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부권 행사 자체가, 최해병권과 관련해서는 최해병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것 자체로도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가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저희들이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야권 6개 정당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명령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실이 문제입니다. 그냥 최해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개혁신당 역시 행군의 시작을 함께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는 것에 그 권력을 쓰고 있습니다.